2장입니다. 맹자의 견양해 왕하신대 왕이 이버소상 이러시니 공안 비루관 현자도 영락차후이깐 소는 지야라 홍은 안지대자요 미는 녹지대자람 맹자대왈 현자 이후에 낙천이 불현자는 소유차나 불락연이다. 자는 일장지 대지람. 시운 경시 영대하야 경지 영지하시니 서민 공지라 불일성지로다. 경시물극하시나 서민 차례로다. 황제 영유하시니 우록유복이로다. 우록탁탁이연을 백조학하기로다. 왕제 영소하시니 오인 어약이라하니 문왕이 이 밀력 위대 위소하시나 이민 환락지하야 위기대왈 영대라하고 위기소왈 영소라하야 낙기요 미록 어별하니 고지인의 여민해라꼬롬 능나견이다. 자는 인시석지하사 이명현자 이후에 낙차지의하시니라. 신은 대야 영대지 편이라 경은 양타결함 영대는 문왕 대명이라 영은 보위야라 공은 치야라 불일은 불총일야라 극은 소견임 언 문왕이 개이 물극여라 자례는 여자 내추부사여라 영유 영수는 대하유유하고 유중유소야람 우는 빌로야라 복은 안 기소하야 불경동야람 탁탁은 비탱무요 학학은 결백무라 오는 탄미사람 이는 만야람 맹자의 언 문왕이 수용 밀력이나
이민이판 활락지하여 기가이 미명하고 이우낙기소유하니 개유문왕이 능애기민이란 고로 밀락기락이 문왕이 역특이 향기락여람. 맹자 견 양해왕 하신대.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뵈었는데, 왕이 입어 소상 이러시니. 근데 그 양해왕이 때마침 소상, 그 연못가, 연못 위에 이렇게 거닐거닐 연못가를 거닐고 서 계셨으니. 고 홍안 미루갈 홍 안미록, 이게 홍과 안은 기러기지요? 큰 기러기들. 미록은 다 이게 사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숫가에 그 기러기들도 있고, 그 옆에 또 사슴들도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거를 고는 이렇게 돌아볼 곳자지요.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맹자가 대단한 현인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묻는 거예요. 현자도 역낙차후이까. 그 현인들도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이러고 돌아보기, 이렇게 사슴도 보고, 홍안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참 좋은데, 현인들도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까? 소는 지아라, 소라는 것은 연못이다 이거죠. 홍은 안지 대자요. 홍이라는 것은 기러기의 큰 것이고, 미는 녹지 대자라. 미는 사슴의 큰 것이다. 엘크 같은 건가 보죠? 근데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린 토가 달려있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토가 안 달려있어요. 그죠? 옛날 책은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경서를 소중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서당을 아침에 이렇게 글을 아시는 분이 서당가에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선비가 혼자서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침에 갈때 보니까 홍안지대자요, 미록지대자요 이렇게 붙여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 홍안지대자요, 홍안의 큰 것이라는 건지 미록의 큰 것이라는 건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렇지요? 홍안지대자요라고 읽으면 홍안의 큰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읽고 있어서 아 참.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이게 뜻이 안 통하니까 그냥 홍안지대자요, 미록지대자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길을 갔다가 이제 이를 보고서 저녁 때쯤 오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읽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홍은 안지대자요, 미는 녹지대자라 그러면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 이거. 그때서 뜻이 통해가지고 아 홍이라는 것은 안의 큰 것이고 미는 녹의 큰 것이구나 이걸 알았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글을 읽을 때 토를 물론 달아 있지만 안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띄어 읽으면서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를 보면서 물리가 나는 거죠. 결국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맹자 대활. 그러니까 현자도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렇죠. 이게 맹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딱딱 맺는데 서론이 바로 뭐냐면 현자도 이러한 것들을 즐깁니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맹자 답변이 뭐냐면 맹자 대활 맹자가 대답하기를 현자 이후에야 낙차니 현자가 된 다음에라야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으니 불현자는 수유차나 불락이 아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비록 이러한 큰 사슴이라든지 이런 좋은 그 호수가 있고 있다고 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얘기는 현명한 사람으로서 즐긴 예가 나올 거, 그죠? 증거가.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좋은 게 있어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 뒤에 나오겠지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걸 볼 때. 차는 일장지 대자라.
이것은 이 장의 대지다 이거죠. 큰 핵심이다 이거죠. 현자 이후의 낙차예요. 그래서 이제 현자 이후의 낙차, 현명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즐긴 예를 시경에 있는 걸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시온 시경에 이르기를 경시 영대하야 영대를 경영하기를 시작해서 즉 영대를 짓기 시작해서 경지 영지 하시니 경영을 하시니 그렇죠? 우리 경영학과 할때 경영 이렇게 써요. 그거를 경지 영지 이렇게 쓴 거예요. 서민 공지라 불일 성지로다. 서민은 많은 백성들이 공지 와서 그 일에 참여했다 이거죠. 참여해서 불일 성지라.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됐다는 것을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됐도다. 경시불극하시나 그 처음에 그 영대를 지을 때 불극 너무 서두르지 마시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라고 하셨어도 서민 차례로다. 백성들이 자식이 자기 아버지 일하는 데 달려가듯이 서로가 다그 국가에서 하는 일을 내진 일 하듯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서민들이 그렇게 가서 달려들어서 일을 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서민 차례예요. 많은 백성들이 마치 자식이 자기 아버지 일하는 데 달려들어서 같이 얼른 해치운 것처럼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했다 이거죠. 왕제 영유하시니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된 다음에 임금께서 영유에 계시니 그죠? 영대 옆에 있는 정원에 딱 계시니 우록 유복이로다. 이 우자는 암사슴 우자지요. 녹자는 사슴, 그러니까 숫사슴일 거고요. 암수의 많은 사슴들이 유복이로다. 복자는 엎드릴 복자예요. 사람이 지나가도 두렵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서 자기 할일다 하고 있더라 이거. 태평한 세대죠. 우럭 탁탁연을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사슴들이 탁탁을 해요. 아주 윤기가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잘 먹고 그냥 아무 근심 없이 자라는 짐승들이라서 그게 탁탁해요. 백조 학하기로다. 흰 새들은 또 학처럼 희고도 희더라. 흰 새들이 고생스럽고 하면은 털이 빠지고 해서 흰 빛이 안 나지요. 그렇죠? 아주 곱고도 고운 흰색을 띠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잘 먹고 잘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백조학하기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제 영소하시니 임금께서 영소 영대 옆에 있는 저수지가에 계시니 오인 어약이로다. 어약이라 하니 연못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펄쩍펄쩍 뛰더라 라고 했으니 요까지가 시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랬으니 문왕이 이 밀력 위대 위수하시나 문왕이 한 일인데요. 문왕이 백성들의 힘으로써 대를 짓고 영대를 만들고 말이죠. 그 소라는 그 저수지를 팠어요. 그랬으나 이민 환락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환지낙지예요. 환영하고 즐겨서. 위기대활 그 대를 말하기를 영대라 하고 신령스러운 대다라고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붙여주고 위기소활 영소라 하야 그 저수지를 영소라고 해서 낙기유 미록 어별하니 그 사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있고 어별 물고기와 자라들이 그냥 저수지에서 쫙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낙 즐겼으니 백성들도 즐겼단 말이죠. 그러니 고지인이 여민 헤라꼬로 옛날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헤락 함께 즐겼기 때문에 능낙연이다. 능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왕이 여민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누각을 짓고 저수지를 파고 공원을 조성했어도 백성들이 피곤하다 소리 안 하고 같이 즐기고 좋아했단 말이죠. 그 예를 들은 거죠. 차는 인시 석지하사 이것은 시경을 인용해서 풀이해서
이명 현자 이후에 낙차지의 하니라. 현자가 된 다음에라야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힌 예가 된다 말이죠. 시는 대하 영계지편이라. 시는 대하에 있는 시경에는 시경은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보세요. 풍이 있고 풍 아가 있고 송이 있어요. 형식이에요. 시경에는 풍, 아, 송.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풍에는 15개 국풍이 있어요. 15개 지방민유예요. 풍은. 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을 소자 소아와 큰 대자 대아가 있어요. 소아는 지금 말하면 파주시청처럼 이렇게 지방 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연주했던 음악들. 대하는 국가 차원에서 일을 행사를 할때 연주했던 음악들. 그게 대하예요. 송은 다 아시다시피 송축하는 글이에요. 송공이라든지 그럴 때. 그 중에서 여기 대하 편록 나왔죠? 대하에 나와 있는 영대라는 편이다 이거죠. 경은 양탁야라. 우리 경영한다 할때 경자지요. 이 경자는 실을 다스릴 때 뭐죠? 세로로 쫙 늘어놓는 실인가요? 위도와 경도가 있지요. 우리 지구를 볼때 경도라는 게 세로로 된 거지요. 위도는 가로로 된 거고. 이렇게 경지라는 거는 실을 쫙 이렇게 큰 대목을 설계하는 것이 경이에요. 네. 여기도 양탁 이렇게죠. 제일양자 헤아릴 탁자니까 재고 헤아린다는 뜻이다. 영대는 문왕 대명이라 영대라는 것은 문왕이 짓고 즐기셨던 그 누각 이름이다 이거죠. 영은 경영할 나올 때 영자는 모위입니다. 도모할 모자에다가 할위자에 도모하는 것이죠. 공은 아까 다스릴 원래 칠공자 공격할 공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스릴 치자의 의미로 쓰였다. 불일은 불종일야라. 불일 성지로다 할때 불일을 불이한 거예요. 불종일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마쳤다 그 말이죠. 속성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극은 속이 아니 이게 빠를 극자지요. 빠를 속자의 뜻이니 언 문왕이 계이 물극야라. 이거는 경시 물극하시나 그 자리를 풀이한 거죠. 문왕이 경계하여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신 말이다 이거죠. 서민 자례로다 할때 자례를 풀이한 거예요. 자례는 여 자례 추 부사야라. 마치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에 달려와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자례라고 했다 이거죠. 영유와 영소는 그 영대 밑에 그 동산이죠. 정원이 있고, 유라는 동산. 거기에는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소위, 역양금수라. 거기다가 짐승들을 키우는 곳이죠. 동물원이죠. 뭐 지금 말하면. 그리고 유중유수다. 그 동물원 속에는 또 새들도 자랄 수 있는 저수지가 있던 거지요. 우는 빈녹야라. 빈자가 이게 암사슴 빈자지, 암컷 빈자지요. 네. 우는 빈녹 암사슴이다. 복은 안기수하야 불경동야라. 엎드릴 복자라는 것은 그 곳에서 편안해서 자기들 사는 곳에 편안해서 불경동 놀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가만히 엎드려 있더라 그 말이죠. 사람이 지나도. 네. 탁탁은 비탱모요. 탁탁이라는 것은 살이 비둥비둥해서 윤기가 나는 거예요. 학학은 결백모라. 학학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흰 모양을 학학이라고 했다 이거죠. 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어요. 오는 탄미사라. 아름다움을 탄식하는 말이다 이거죠. 이는 만냐라. 가득 찰 인자예요. 가득 찬다는 뜻이다. 맹자 언 문왕이 수용 밀력이나 맹자가 말하기를 문왕이 비록 백성들의 힘을 썼으나 이민이 반환락지하야 기가이 미명하고 우 이우 낙기 소유하니 그 백성들의 힘을 써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도리어
환진악지,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기뻐하여서 이미 가이미명, 이미 아름다운 이름, 영대영수라고 좋은 이름으로써 더해주고, 이후 낙기 소윤이, 그리고 또그 가지고 있는 바를 즐겼으니, 우리 임금께서는 영대도 있고 영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 개유 문왕이 능의 기민이라, 대개 문왕이 능히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고로, 그러므로 민낙기라게 백성들이 그 즐기는 것을 즐겨 하면서 문왕이 역특이 향기나야. 문왕이 또한 그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게 현자가 된 다음에, 현명하게 처신한 다음에 즐겼다는 증거가 되지요.